작년 12월 계속된 일본 후지산에서의 연속 지진 이후에 일본 내 많은 지진학자들이 앞다투어서 후지산 폭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후지산 연속 지진 이후 올 2022년 이민년이 되면서 후지산에서 실제 폭발 징후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 초에는 후지산 근처 마을에서 화산수 분출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화상 피해자들이 속출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녹을 정도의 엄청난 고온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불길한 이유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일본 후쿠시마와 붙어 있는 도치키현 온천물이 탁해지면서 더러운 물이 나오다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후쿠시마와 붙어 있는 도치키현의 온천물이 탁해지고 지렁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후쿠시마에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후쿠시마의 지진 상황이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근처의 지진들이 연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지역 후쿠시마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하나의 후쿠시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 최근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8일 수요일에 동북지역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어제 5월 17일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0과 3.0, 그리고 며칠 전 곰이 출발한 후쿠시마현 아이지에서 규모 1.4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그 근처에서 지진이 4번 연속 발생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계속하여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 중이며,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7일 후인 3월 23일 대만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남북의 균형을 맞춰지는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달 5월 9일 대만 바로 옆에 일본 요나쿠니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남북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강진이 이번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클래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강진이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는 5월 15일에 홋카이도에서 고래 사체가 또 발견이 되었으며,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7.4의 강진 발생 한달 전인 2월 달에도 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었었고, 대왕 오징어가 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월 달에 일본에서 대왕 오징어가 또 발견되었으니 불길한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심에 곰이 나타나서 시끄러웠던 이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곰이 나타난 후쿠시마현 아이즈에 어제 5월 17일에 규모 1.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0일 전인 5월 7일에도 규모 1.8의 지진이 후쿠시마현 아이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일주일 전에도 후쿠시마현 아이지에서 지진이 있었으니 후쿠시마에 지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로 곰이 나타난 후쿠시마현 아이지 지진 이후에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토에서 진도 4의 지진과 이시카와현에서의 진도 3의 지진, 그리고 슈가나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근처 이와떼현에서 어제 5월 17일에 큰 땅울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이 후쿠시마에 다시 한번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동북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바닷가에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후지산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 12월 이후에 후지산의 폭발 징후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2월 달에는 후지산 부근 일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지면서 또다시 후지산 폭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후지산 폭발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유튜버들과 일본 시민들만 느끼는 것일까요? 일본 정부 역시 후지산 폭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지산과 닿아 있는 시즈오카현과 야마나시현, 가나가와현, 그리고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한 후지산 화산 방제 대책 협의회가 두 달 전 3월 30일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만들어진 재해 예측 지도를 토대로 주민 피해 규모를 추산한 중간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시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주민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30일 일본 정부 회의에서 후지산 폭발에 따라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단시간 안에 인접 지역 주민 11만 6천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한 후지노미야시와 후지시, 고텐바시, 스노소시 등 후지산 밀접 지역에서만 8만 1천 명의 주민이 화산 분화 전이나 분화 직후에 반드시 대피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후지산에 접해 있는 3개 현의 주민 총 80만 5,600명이 피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월 30일 일본 정부 회의에서는 후지산 분화 시 피난 행동 계획안도 제시했는데,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보다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으며, 한 번에 많은 주민이 차량으로 일제히 피난에 나설 경우 교통 혼잡으로 대피 속도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피 요령으로는 반드시 먼 곳으로 대피할 필요는 없고 용암이 흐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